인생과 사업에 지혜와 변화를 주는 부자 수업 책 요리입니다. 오늘의 책은 지금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책 제목 사람이 운명이다 입니다. 지은 이는 김승호, 출판사는 세멘파커스입니다. 강추하는 책입니다. 중요한 부분, 다시 읽고 싶은 부분만 쏙 뽑아서 일부 요약해서 리뷰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목차. 인생의 모든 기륭화복은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그 누구도 운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천지 대자연의 현상은 인간에 이르러 운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영향을 준다. 산천초목이나 짐승, 벌레 등은 딱히 운명이랄 것이 없다. 하지만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영원히 하늘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운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늘은 운을 도구로 사용해 천하를 경영한다. 살다 보면 누구나 알게 되는 것이 있다. 운이라는 것이 인생의 어떤 순간에 불쑥 나타난다는 사실 말이다. 이것은 능력이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하늘의 독자적인 섭니다. 세상은 운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자연현상이 그 뒤를 따른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곳곳에 운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인간의 능력과 상관없이 운이 좋고 나쁨에 따라 행불행이 결정되는 일이 허다하다. 다된 일이 어이없는 이유로 틀어지는 경우가 있다. 직접 경험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위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별로 힘들이지 않았는데 행운이 찾아와 소위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운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분명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쉽다. 모든 일이 막힘없이 척척 풀려나가기 때문이다. 반면 운이 나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결국 나쁜 쪽으로 끝이 난다. 인생사 모든 것이 운명이라는 말은 아니다. 단지 운이 삶의 여러 요소 중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운은 분명히 있고 또한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운은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중이다. 이것이 무서운 현실이다. 공자는 군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운명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니 우리는 운에 대해 항상 겸손해야 한다. 또한 경건함과 두려움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상은 운에 의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삼가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자신이 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늘은 무책임하고 난폭하게 운을 만들지 않는다. 사람의 본성에 따라 적절하게 부여한다. 이것을 알면 얼마든지 운을 조절할 수 있다. 이 책은 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논하는 책이다.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다. 우주의 모든 운행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듯 운의 법칙도 자연스러운 원리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운의 창조 또는 조절은 근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른바 천, 지, 인, 삼재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천의 요소는 나의 전작, 돈보다 운을 벌어라에서 다루었고 지의 요소는 사는 곳이 운명이다에 자세히 소개했다. 이 책은 세 번째인 인의 요소를 다루고 있다. 앞선 책에 이은 완결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인의 요소란 사람을 만나 처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운명 개선의 방법을 뜻한다. 하늘에는 때가 있고 땅에는 이익이 있으며 인간에게는 조화가 있다. 이것이 대자연의 근본적인 섭니다. 여기서 특히 인간을 만나고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처세는 단시간 내의 운명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요소보다 최우선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다. 운명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처세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이 이 책의 중심 과제로서 여러 가지 상황을 상세히 조명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곧 사람을 만나 함께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인생은 운명에 의해 돌아가지만 살면서 그 운명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도 있다. 이것은 죽는 날까지 순환하면서 이어진다. 우리는 이 굴레에 총명하게 관여함으로써 좀 더 행복한 삶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독자 여러분이 이 책에서 사람을 만나는 방법과 대하는 자세를 터득함으로써 운명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목차, 운명의 돌파구를 여는 원리. 막막한 현실에서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어디에서부터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 현대인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사회생활의 유형이 비슷하다. 대학을 나와 직장에 다니고 수십 년간 그 생활이 지속될 뿐 별 뾰족한 방법이 없다. 미래가 빤히 보이지 않는가? 기껏해야 회사에서 진급하고 주어진 한계 내에서 번 돈을 쓰며 계속 나이 먹어가는 것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인생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명의 돌파구라는 것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 알아보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한계가 자명한 생활에 갇힌 사람은 처세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미래가 특별히 달라질 게 없기 때문이다. 독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한계에 갇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보자. 우선 묻겠다. 당신은 잘 살고 있는가? 확실히 생각해보고 대답하기 바란다. 돈이 많은가를 묻는 게 아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한계에 갇혀 있을 것이다. 가정 문제든 직장 문제든 자식 문제든 누구나 저마다의 감옥에서 산다. 하지만 감옥 같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다. 최선이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생각해보자. 최선이란 원래 객관적으로 뛰어나다는 뜻인데 대개의 사람들은 능력껏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실 개인이 능력껏 하는 것으로는 최선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다. 당신은 현재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고칠 것이 더 없는가? 전혀 없다고.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하고 있다. 질문을 한 번 더 바꿔보자. 당신은 현재 주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각광을 받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가? 얼마나 그런가? 아마도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그저 그런 보통 사람으로 보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무시당하며 살지는 않는다고. 그것은 남에게 미움받고 있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또한 남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존경받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공자는 군자는 위엄이 있으되 사납지 않다. 고 말했다. 여기서 위엄이란 최소한의 품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의무를 얘기한 것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다시 묻겠다. 당신은 더 고칠 것이 없는가?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다. 당신은 윗사람에게 사랑받고 아랫사람에게 존경받으며 벗들에게는 신임을 받는가? 아주 대단히 그러한가를 묻는 것이다. 점수로 치면 100점에 가까운가? 평균을 넘는다고.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현재 그저 그렇다면 필경먼 미래에도 지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퇴보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성공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간곡히 답을 말하겠다. 인간관계는 거의 만점을 받아야 한다. 물은 99도에서는 끓지 않는다. 임계점에 도달해야만 돌파구가 열린다. 좋다. 제한된 곳에서나마 최선, 즉 거의 만점에 가까운 인간관계를 한다고 하자. 그것이 어쨌단 말인가? 그것으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정말 그렇다. 여기서 대자연의 이치를 살펴보자. 운명의 원리라고 해도 좋다. 흐르는 물을 보자. 그리고 또 흐른다. 웅덩이를 만나면 잠시 멈추어 그 웅덩이를 채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다 채우면 넘치고 또 다시 흐르는 것이다. 운명도 이와 같다. 현재에 더할 것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면 웅덩이가 가득 차 넘치는 것과 같이 신기하게도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는 법이다. 주역에 이런 말이 있다. 사물의 이치는 궁한즉 변하고 변한즉 통한다. 사물은 임계치에 도달하면 먼 곳으로부터 뚫리게 되어 있다. 현재 상황에서 더할 나위 없이 최선을 다하면 그리고 실제로 최고에 이르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을 받든 진급을 하든 로또가 당첨되든 반드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도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사를 한다고 치자. 손님이 드물다고 해서 가끔 오는 손님에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가? 아무리 손님이 드물어도 가게에 손님이 오면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맞이해야 한다. 손님이 없어도 가게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항상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가게 바깥에서도 곱게 살면 결국에는 장사도 잘 된다. 현재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잘하면 멀리 있는 좋은 운명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힘써 어울렸는가? 주위 사람들에게 늘 명랑한 모습을 보였는가? 사소한 서비스라도 진심으로 베푼 적이 있는가?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편들어 준 적이 있는가? 계산 없이 작은 선물을 나누어 준 적이 있는가? 누군가가 내기 전에 먼저 차값을 낸 적이 있는가? 스스로 사무실 청소를 한 적이 있는가? 남을 돕기 위해 퇴근을 미룬 적이 있는가? 옆 부서 사람과 마주치면 따뜻하게 인사를 했는가? 회식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는가? 겸손했는가? 남이 말하면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여줬는가? 계속 적어나가면 100가지도 넘게 쓸 수 있다. 과연 당신은 그 중에 몇 가지나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 것이 넘치도록 많다면 운명의 신이 당신을 좋은 곳으로 끌고 갈 것이고 주위 사람들도 당신을 높은 곳으로 올려줄 것이다. 다시 말해, 가득 채우면 넘쳐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자 운명의 원리다. 목차, 하늘은 스스로 고귀해지려는 사람을 돕는다. 인간의 삶이란 반드시 인간끼리의 교류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인간 세계를 등지고 산에 숨어서 대자연을 벗하며 살아가기도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의 절대세계와 접촉하면서 살기도 한다. 성직자나 도인 등이 그런 사람이다. 속세에 사는 평범한 사람도 신앙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들도 절대세계와 감응하며 산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절대세계라고 했지만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콕 집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절대세계는 사람에 따라서는 도라고 할 수도 있고 신이나 부처, 마호메트, 공자, 예수, 천지신명, 알라신, 제우스 등으로 불릴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그저 간편하게 하늘이라고 해두자. 하늘은 생과 사를 초월한 삶의 근원에 속한 절대가치일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절대로 그러한 존재를 배제할 수 없다.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암암리의 절대가치를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도 결국 하늘이다. 하늘은 인간 존재의 뿌리이고 또한 우주의 관리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함께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먹고 사느라 바쁠 때는 현실에서 하늘의 존재를 자주 잊곤 한다. 하지만 불현듯 하늘의 존재를 느끼는 순간도 종종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양심이란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는 곧 하늘이고 최고의 가치나 떳떳함을 얘기할 때도 그것이 바로 하늘이다. 사람이 항상 하늘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늘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지는 못할 것이다. 조폭 세계의 의리라는 말이 있는데 실은 이것도 하늘과 다르지 않다. 어떤 사람이 남들 몰래 골목에 쓰레기를 잔뜩 내다 버렸다고 하자. 들키지만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지도 않고 친구를 잃는 것도 아니다. 남의 돈을 슬쩍 훔쳐도 영원히 걸리지만 않으면 출세에 지장이 없다. 혼란한 틈을 타서 번번이 친구에게 밥값 계산을 미루어도 인간관계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공원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가버리거나
혹은 누군가가 틀어놓은 수도물을 못 본 척하고 방치하거나 아무 데나 침을 뱉거나 도로에 껌을 버리거나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공원에 있는 꽃나무를 파서 집으로 가져가거나 함께 먹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자신 앞에 당겨놓고 싹싹 긁어먹거나 하는 등 그 어떤 비겁한 짓도 들키지만 않으면 그만인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필경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토록 재수 없는 사람을 하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뿐 아니다. 이 세계는 하늘이 직접 관리하지 않더라도 자정 능력이 있어서 우주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사람을 폐출시킨다. 반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는 인간 세상이 그것을 몰라줘도 반드시 하늘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온갖 재수 없는 짓을 다하면서 행운이 찾아오는지 불운이 찾아오는지를 실험해봐도 좋다. 자식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가르쳐도 좋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짓을 해보라. 좋은가? 행복한가? 큰 이익이 생길 것 같은가? 미친 짓이다. 크게 보면 세상은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인간은 마약 중독자처럼 눈앞의 이익에 미쳐서는 안 된다. 정정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정정당당.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품위를 높이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마침내 행복해지는 법이다. 항상 꼴사납게 행동하면서 행운을 기대할 수 없다. 꽃의 나비가 날아들 듯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행운이 날아들게 되어 있다. 요점은 간단하다. 하늘이 보기에 좋은 사람, 공동체의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다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기에 항상 자신의 인격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밀한 것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남들이 알아주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고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에게 굳이 보상을 바라지 않는 위대한 행동을 유인지정이라고 하는데 하늘은 절대 그런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다. 기어코 상을 내려줄 것이다. 물론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상마저 사양하고 인간을 이롭게 했다는 그 사실 자체로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훌륭한 사람은 아름답고 당당하고 보람있다. 이는 하늘이 원하는 바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미약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당장 결실을 이룩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큰 뜻을 세우고 다가가야 한다. 그러한 큰 뜻은 도인이 평생 걸어가는 길과도 다르지 않고 인류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상과도 다르지 않다. 세상을 이롭게 하면 세상도 나를 이롭게 한다. 내가 인간 세계에 아름답게 나서면 세상도 내게 아름답게 다가오는 법이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며 부족했던 나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자. 이는 평생토록 멈추어서는 안 된다. 목차, 구체적인 꿈을 품어야 운명도 열린다. 누구나 꿈이 있다. 그것이 위대하든 소박하든 상관없다. 개인이 바라는 꿈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 어떤 사람은 꿈을 이미 이루어서 또 다른 꿈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다 좋다. 실패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사라지는 것으로 돈만 많이 벌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막연히 살아가는 인생이다. 무엇을 반드시 이룩해보겠다는 목표도 없고 계획이나 전망도 없다. 삶이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꿈을 구체적으로 품고 살아야 운명도 열리는 법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꿈이 있어도 좋지만 한 가지 꿈을 가지고 사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 한 가지 꿈도 없이 살아간다면 이는 진정한 삶의 뜻을 모르는 것이다. 삶이란 어떤 일에 참여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
올림픽에 나간 국가대표 선수는 금메달의 꿈을 향해 달려간다. 과학자들은 자연의 법칙을 하나라도 더 발견하려고 온 정성을 바쳐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저 먹고 번식하는 것이 인생은 아니다. 소박한 꿈이라도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이것이다. 동물은 그날그날만 있지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 아니, 동물은 먹이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날을 향해 가는지도 모른다. 인간은 다르다. 달라야 한다. 인간의 꿈, 그것이 하늘 아래 가장 위대한 것과 일치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인간은 우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무엇인가를 꼭 이루고 싶을 뿐이다. 이것은 아름다운 인생이다. 여기에 더해 위대한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소박한 꿈이라도 그것을 향해 정성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무한한 가치와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꿈은 그 사람의 삶을 지켜주고 또한 세상에 있음을 행복하게 느끼도록 해준다. 이렇듯 꿈은 삶의 원동력이다. 이 힘은 나아가 세상을 가꾸는 데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꿈은 참으로 다양하다. 성인의 꿈은 어쩌면 단순할지도 모른다. 공자는 아침에 돌을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라고 하였다. 공자의 꿈은 깨달음에 있었던 것이다. 깨달음이란 억조 창생을 유익하게 하는 그 무엇일 텐데. 이처럼 성인들은 오로지 정신세계의 발전 혹은 완성을 꿈으로 삼았다. 소크라테스도 인간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염원했다. 성인은 오로지 인류를 걱정할 뿐이었던 것이다. 우리의 꿈은 무엇인가? 평생을 살면서 꼭 이룩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금메달을 따거나 또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 누구는 내 집을 마련하고 싶고 또 누구는 최고급 승용차를 원한다. 배우는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고 싶고 과학자는 노벨상, 수학자는 필즈상을 원하며 바이올린 연주자는 세계 무대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한다. 그 외에도 재벌, 교수, 의사, 판검사 등 인간의 꿈은 무수히 많다.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꿈은 거의 대부분은 인간 사회 내에서의 일이다. 이른바 부귀영화에 그치는 것이다. 사회적인 성공이나 막대한 부를 얻고자 하는 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이상의 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너희들은 왜 부귀영화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정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가?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평범한 인생의 정곡을 찌르고 있다. 인간은 고작 100년도 못 살고 죽을 텐데 곧 없어질 것에 대한 꿈만 가득하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개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왜 이런 꿈은 없는가? 한평생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한다거나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 최고선과 최고가치와 합의하고 싶다. 성인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고 싶다. 온 세상의 최고 지성이 되고 싶다. 죽는 날까지 인격을 계속 높여나가고 싶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싶다 등 정신세계를 고양시키는 꿈도 무수히 많을 것이다. 이런 가치들이 물질이나 명예, 사회적 신분보다 사소한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어느덧 내면의 세계를 망각하고 바깥으로만 치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인간이 세상에 나와서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격의 발전이 아닐까? 세상에 부귀영화를 잔뜩 이룩해놓고 떠나간다면 그것이 세상에 나온 보람일까? 내가 감히 소크라테스를 흉내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인이 그토록 가르치고자 하는 것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는 죽는 날까지 정신세계와 인격의 성숙을 추구하는 것이다. 세속의 부귀영화는 이미 최고의 목표. 즉, 소크라테스의 가르침과 같은 목표에 도달한 사람이 부수적으로 꿈꾸어도 늦지 않다. 나는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 꿈을 물어봤는데 인생의 꿈이 성인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인생의 행복이란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잠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닐까? 이미 행복한 사람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모순이고 어리석다. 그 뒤에는 무엇이 오는가? 물론 행복도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다. 그러나 적당한 선에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오로지 이 세상에서 더욱더 행복해지려는 꿈은 영원한 꿈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인생의 꿈은 반드시 세상을 초월한 그 무엇까지 포함해야 한다. 아니, 정신세계의 발전을 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항상 영원히 열린 꿈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인생의 사소한 성취도 그 행복감이 더욱 커질 것이다. 목차, 사람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쓸모가 없다. 인간의 가치는 무한하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는 인간의 가치는 활용 가능한 노동력일 뿐이다. 다소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현실이 그렇다. 현대 사회는 인간의 노동력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람이 일을 못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만년의 어느 생일날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생일에 이렇게 모인 것은 내가 무언가 새로운 이론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연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쓸모는 다한 것이지요. 미안합니다. 씁쓸한 얘기지만 일할 수 있는 능력에는 쓸모라는 개념이 담겨 있다. 일의 종류는 참으로 많다. 단순 노동에서부터 전문적인 일까지 무척 다양하다. 여기서 한 번 더 잔인한 얘기를 해보자. 인간이란 곧 노동력을 말하는 걸까? 이렇게 결론 내리면 너무 끔찍한가? 현실 사회에 일반성이 그렇긴 하지만 인간의 가치는 노동력 말고도 다른 그 무엇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에 대해 고찰해보자. 어떤 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일은 그냥저냥 하는 편이다. 유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쫓겨날 정도는 아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는 업무 시간 외에는 직장 동료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조금 이상하기는 해도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어서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는 있다. 유지.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그는 차를 마시는 자리든 회식 자리든 퇴근 후에는 어떤 모임에도 일절 참가하지 않는다. 사장이 권하든 상사가 권하든 동료가 권하든 냉정하게 거절한다.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1년 내내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는 거절의 달인으로 유명하다. 바쁜 일이 있어서 몸이 좀 불편해서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등등. 이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남과의 교류가 빵점인 존재다. 한마디로 아주 재수 없고 나쁜 사람이다. 그는 세상의 뜻을 모른다. 인간 사회는 반드시 남과 교류하고 교감하며 살아야 하는 법이다. 개인이나 단체, 국가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쓸모는 원래 노동력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일이란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일 뿐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교감이다. 만물은 교감하며 존재한다. 인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멀고 먼 옛날,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었을 때 애초부터 제1의 요구사항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남과의 교류, 즉 교감이었다. 저 하늘의 때는 땅의 이익만 못하고 땅의 이익은 인간의 화합만 못하다. 화합이 바로 교감인 바. 인간으로서 이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이 일을 못해도 남과 교감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노동력은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능력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인간끼리의 교감은 삶의 모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교감은 더 많은 것을 창조할 수 있다. 목차,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운은 끝난다. 나는 어려서 아주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정신병 수준이었다. 병의 증상은 주로 잘난 척에 관한 것인데
당시 나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 병의 원인에 대해 혹자는 태아 시절 영양결핍이라고도 하고 그냥 유전적인 것이라고도 한다. 정확한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다. 어쨌거나 나의 잘난 척하는 꼴값병은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았다. 그런데 세상을 오래 살아보니 나와 같은 꼴값병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았다. 놀랍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싶어서 안심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다. 사람은 왜 잘난 척을 하는 것일까? 필경 열등의식, 불안, 착각, 불우한 환경 등이 원인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잘난 척하는 꼴값병이 현대 지구인의 보편적인 병이라고 말한다. 지구에서 태어나면 의례 잘난 척을 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이에 대해 환경 탓이냐, 유전 탓이냐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 단지 그 병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는 것에만 주목하자. 꼴값은 분명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렇게 혼자 남게 되면 반성을 통한 재기가 어렵다. 그러니 이 병은 실로 무서운 병이다. 실은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서 더욱더 분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리에 머물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 철이 들어서, 즉 40살쯤 되어서 알게 되었다. 세상에 진짜로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무서울 지경이었다. 왜 이렇게 잘난 사람이 많은 거야? 뒤늦게 깨달은 나는 아주 난감했다. 하지만 놀랄 일은 아니었다. 그 전까지 나만의 착각에 빠져서 오랫동안 세상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좋은 운명을 끌어당기려면 먼저 세상을 똑바로 봐야 한다. 잘난 척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생각도 정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일 뿐이다. 사람은 일단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발전의 속도가 확 줄어들거나 아예 발전이 없어진다. 잘난 척은 혼자 있을 때도 하지 말아야 하고 남들과 있을 때는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도적놈. 아니다. 잘난 척하는 놈을 가장 미워한다. 이는 남을 무시하고 저만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남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면 남이 가진 잘난 점도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또한 나의 잘난 점을 억지로 혹은 과장되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내가 얼마나 잘났나?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제 잘난 척은 그만하고 진짜로 잘난 사람이 되어보자. 우리의 꼴값병은 겸손이라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 망동을 꽉 눌러놓자. 겸손이란 참으로 유익한 것이다. 겸손을 갖추면 인생에 커다란 저력이 생기게 된다. 목차, 돈보다 사람을 벌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고 그 행복의 터전이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니 그대로 믿으면 그만이다. 아닌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면 그 순간에 행복을 성취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살아간다. 다만 문제는 그 가정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생존 경쟁이다. 신화에 의하면 인류 최초의 조상은 생존 경쟁 없이 무한히 행복했다고 한다. 그러나 후손들이 많아진 오늘날은 경쟁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남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다. 여기 한 사람이 있다. 직장인이고 남자다. 여자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남자부터 얘기하자. 이 남자는 아침 일찍 서둘러 직장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한나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다. 회사에서는 일도 하고 인간관계도 쌓는다. 그리고 퇴근 후에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가정은 행복의 터전이다.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을 대비한다. 이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 남자가 운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은 직장뿐이다. 그 외에는 없다. 그래도 괜찮을까?
일평생 시계추처럼 직장과 가정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것으로 할 일을 모두 마친 것인가? 나의 이 불순한 질문에 화를 내는 아내들도 있을 것이다. 남자가 퇴근 후에는 당연히 재빨리 가정으로 돌아와야지. 더 할 일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다. 퇴근 후에 돌아다녀봐야 돈 쓰고 몸 피곤하고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남편의 인생이 오로지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끝나도 괜찮은가? 갑자기 회사가 망하거나 해고를 당한다면? 인생의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친구를 사귀어두어야 한다. 직장 동료 이외의 다른 분야 사람들을 만나서 견문을 넓혀야 한다. 인맥을 쌓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간혹 이런 문제에 대해 남녀의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여자는 현재에 충실하자는 쪽이 많다. 무언보다는 안정을 좋아한다. 나중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고 현재 혹은 현실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발전이란 때가 되면 저절로 되는 것이지 공연히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 그러니 남편이 일찍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자는 미래가 항상 불안하다. 게다가 안정보다 모험을 더 좋아하고 발전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친구나 동료를 더 많이 만나고 싶어 한다. 남녀의 생각은 이토록 다르다. 그러니 어쩌면 좋을까? 운은 전기처럼 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흐른다. 좋은 운은 귀인을 만나는 데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귀인을 언제 만날까? 나중에 퇴직한 후에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절충이 필요하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을 지켜봐왔는데 일찍 귀가하는 것만 추구한 사람은 대부분 제자리 걸음이었다. 인생에서 실패하는 원인은 단 한 가지뿐이다. 긴 세월 동안 사람과의 교류를 게을리했다는 것. 현재 나쁜 운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그 점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고속도로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는 급성장했다. 고속도로의 개념은 운명에 있어서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어두는 것과 같다. 질문을 하나 하겠다. 가장 나쁜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 돈을 적게 벌어오는 남편? 술을 많이 마시는 남편? 아니다. 바로 친구가 적은 남편이 가장 나쁜 남편이다. 친구가 너무 많은 남편 때문에 괴롭다는 아내들도 있지만 돈을 적게 벌어오는 남편보다 친구가 적은 남편이 더 나쁜 놈이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전업주부도 인맥이 중요하다. 인맥을 쌓으려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든다. 하지만 일을 아끼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인맥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를 위해 현실의 에너지, 돈, 시간을 써야 한다. 쌓아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인생에는 약간의 모험이 필요하다. 모험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대단하거나 특별히 위험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저 숨통을 열어놓으라는 것뿐이다. 부부가 서로 마주앉아 오순도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물론 좋다. 하지만 인생에 할 일이 이것뿐이라면 발전도 없고 미래도 없다. 물론 영원히 소시민으로 살아가겠다면 열심히 돈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며 살아도 좋다. 다만 그럴 경우 모아놓은 돈은 있을지언정 친구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 사람이냐 돈이냐인데 돈만으로는 위험하지 않을까? 아주 위험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외면하고 살면 재앙이 뒤따르는 법이다. 그게 운명의 원리다. 이는 천산돈이라고 하는 바. 이 괴상은 주저앉아 일어서지 못한다는 뜻이다. 사람과의 소통이 없으면 종래에는 불행한 운명에 이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절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당히 안정하고 적당히 미래에 투자하라는 것. 적어도 자기가 소유한 돈과 시간의 20% 정도는 미래를 위해 소비, 아니 투자해야 할 것이다. 이는 최소한이다. 약간 더 투자해도 나쁘지 않다. 여기서도 남녀의 차이가 있다.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현재를 지키는 것을 선호하고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미래를 발전시키기를 원한다. 내가 아는 A는 긴 세월 동안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끼며 회사에만 충실했던 결과 현재 안정된 삶을 이룩했다. 자그마한 성과이지만 파탄은 없었다. 반면 B는 밖에서 시간과 돈을 너무 많이 소비한 탓에 한때 건강이 나빠지고 집도 팔게 되었지만 현재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크게 발전했다. 튼튼한 인맥 덕분이었다. 또 다른 사람 C는 A처럼 오로지 일찍 귀가 노선을 택하다가 최근 포부를 크게 가지겠다는 쪽으로 결심했다. 즉, B의 노선을 가겠다는 것이다. 두고 볼 일이지만 는 장래성이 있다. A와 B는 음과 양의 노선이다. 어느 쪽이 반드시 옳거나 그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양의 노선은 위험과 발전을 함께 기대할 수 있으니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안정이냐 발전이냐는 가풍에 달려있다. 하지만 인생에서 행복의 종착역이 고작 가정이라면 너무 아쉽지 않겠는가. 가정은 미래를 향한 도전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결론은 이렇다. 퇴근 후에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부부가 의논하여 시간 투자의 규모를 정하면 좋을 것이다. B가 시간을 너무 압박하면 미래도 압박당하는 법이다. 항상 늦게 다니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숨통을 좀 열어놓으라는 것뿐이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철길만 달리면 발전이 없다. 인생의 큰 성공도 가정에서 나오고 큰 실패도 가정에서 나온다. 가정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므로 신중해야 한다. 밖에 있는 남편은 안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야 하고 안에 있는 아내는 밖에 있는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 위대한 가정이라면 군법과 같은 엄격한 규칙보다는 외교관 같은 유연성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나는 관상 전문가라서 잘 아는데 꽉 짜인 사람은 절대 큰 성공을 못한다. 이는 주역에서 수화기제라고 하는 바. 이 괴상은 현재에만 집중되어 있어 미래의 파탄이 예고되어 있다는 뜻이다. 사서삼경 중 하나인 대학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글이 있는데 여기서 수신은 개인의 처세 능력이고 제가라는 것은 가정의 처세를 말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잘해야 나라도 다스려지고 세계도 태평성대가 된다는 뜻이다. 가정의 독재나 지나친 시간 규제는 최악이다. 물론 장래성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남편이라면 바깥에서 허튼짐 못하게 꽉 잡아놓기라도 해야 안심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잘 가르쳐서 바깥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실과 멀지도 않고 너무 재미있는 책입니다. 지은이가 궁금해서 다시 찾아봅니다. 저자 김승호님은 주역학자입니다. 49년생으로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이분은 45년간 과학과 주역을 융합시켜서 주역과학이라는 개념과 체계를 정립한 분입니다. 일반인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분야라서 저자 소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암튼 좋은 운을 부르는 구체적인 태도와 습관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이 좋은 운을 부르고 어떤 습관이 나쁜 운을 부르는지, 인간관계 그리고 처세의 관점을 알 수 있게 하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귀인을 알아보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